사이즈가 좀 작은 셀리오트를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앞으로 접안을 하니까 앞쪽 스프링 라인 하나, 그리고 뒤에 바우 쪽에 이제 잡아주는 줄 하나, 이렇게 거의 세 가닥 정도로만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저 앞에서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막아주는 줄 한 4개 정도로 잡는데, 통이 오고 바람이 불고 너울이 심할 때 줄을 잡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강줄을 대야 돼요. 여기 뒤에서 지금 좀 바깥쪽으로 지금만 돼 있으니까 옆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잡아줄 수 있는 줄은 혼튼이 아니라 이제 파일에서 튼튼한 줄로 하나 잡아주고, 자, 줄 길이는 자, 밀었을 때 힘을 더 같이 받게끔 간조와 만조를 좀 고려해서 줄의 텐션을 조정을 하고요. 네. 자, 뒤쪽 조금만 튼튼하게. 이베가 지금 이제 앞에 머리가 조금 이 벽에 덜 부딪히도록 하는 자연에서 잡아주는 줄이죠. 그래서 앞쪽 클리트에서 자연으로 잡아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팬더의 충격을 조금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잡아준 줄입니다. 태풍의 위험한 거는 배의 무게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가벼운 배는 태풍 때 사실 그 시루로 묶어놔도 된다 할 정도로 아무 이상이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좀 단단하게 하려면 좀 자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셀리오트에서 제일 이제 튼튼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의 클리트와 뒤에 있는 두 개의 그 작은 클리트가 아니라 제일 튼튼한 부분은 여기 있는 윈치예요. 윈치. 이 윈치가 사실 셀리오트에서 가장 튼튼한 부분이라서 이제 보강줄을 할 때는 윈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걸어두면 태풍에 와도 안전하죠. 고려해야 될 거는 바람의 방향이거든요. 그 태풍이 올 때 바람이 북풍이 부는지 남풍이 부는지. 지금 여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지금 이쪽이 북쪽이라서, 그리고 이번 8호 태풍이 남풍으로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바람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분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 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냐면, 배가 이쪽으로 폰튼 쪽으로 무조건 붙기 때문에 폰튼으로 붙지 않는 줄을 잡아줘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저쪽 클리트에서 저쪽 뒤쪽으로 파일로 하나 묶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옆에 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못 잡아주고, 그럴 때는 이제 핸더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밑에 핸더도 한 3개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셀리오트 같은 경우는 중간이 이렇게 두꺼워요. 배불뚝이처럼 중간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뒤쪽과 앞쪽에 조금 굵은 핸더, 더 큰 핸더를 달아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우리가 묶어뒀던 이 앞에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태풍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줄 길이를 최대한 길게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클리트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요 줄을 풀어서 똑같은 각도지만 조금 뒤쪽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튼튼한 위치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배가 뒤쪽으로 오는 거를 이 윈치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되죠. 셀리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일인데, 앞에 있는 집세일이 바람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풀리게 되면 세일이 완전 다 풀려요. 그래 되면 이제 세일이 바람을 받게 되고, 그럼 배가 완전 난리가 나죠. 꼭 셀리오트는 마지막에는 이 집세일 또는 메인세일이 바람에 절대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 보강 라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잡아서 감아주는 거죠. 안 풀리게. 근데 이걸로는 제가 좀 마음이 좀 불안해서 얇은 줄로 그다음에 이 세일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쪽에 이런 데다가 바짝 당겨서 세일에 돌도 감아줘야 돼요. 이거는 좀 빡 진짜 세게 안 감으면 이 세일이 이 줄이 또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아서 이제 절대 안 풀리도록 감을 줄. 이게 풀리게 돼도 이제 얘가 절대 돌아서 세일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틸러가 지금 파도에 의해서 계속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 말은 밑에 있는 러더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틸러를 꼭 묶어줘야 돼요. 틸러를
뭘로 묶어주냐면 보통 세이어트는 여기 메인 시트, 메인 시트가 있는데 메인 시트가 상당히 길어요. 이 메인 시트를 활용해서 묶어주고요. 어떤 방식으로 묶어주냐면 일단 클리트를 고정을 하고 한쪽으로 먼저 메인 시트가 옵니다. 더 이상 얘가 안 풀리게끔 깍지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쪽 방향에서 먼저 한 두 바퀴를 감아줘요. 두 바퀴 감아주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서 반대쪽에 있는 스탠천이라고 하죠. 반대편에 있는 스탠천에다가 또 묶어줘서 다시 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 얘를 또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딱 고정시키고 마지막 줄을 이제 매듭을 쳐줍니다. 저는 여기서 매듭을 칠게요. 줄이 풀리지 않게. 나중에 풀기도 쉽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줄들은 항상 정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외기 엔진은 이미 떼서 실내에 보관을 해두고, 이런 사이즈의 셀리어트들은 보통 실내 선실에 물이 좀 많이 차거든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물이 차는데 꼭 이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기 전에는 물을 좀 빼줘야 돼요. 자, 이 배 같은 경우는 굳이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전동 펌프가 없고 수동 펌프로 물을 뺍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다 빠지면, 물이 이제 안 나오면 그때까지 물을 쫙 빼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메인 헬리어드 같은 리깅 같은 경우를 뭐 쇠 같은 게 바람에 의해서 막 꽝꽝꽝 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만 미리 좀 잡아주면 훨씬 낫죠.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잡아주는 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배는 가볍기 때문에 팬더가 이 정도로 받쳐지면 충분히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안에 간단하게 이제 줄을 잡았죠. 줄도 리깅할 때 쓰는 그런 얇은 줄로 해도 될 정도로 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조금은 태풍 준비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소형 셀리어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줄 20m, 30m 짜리 만 원 정도를 아끼다가 진짜 비싼 요트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태풍 준비에는 비용이나 노력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고, 항상 태풍은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